네, 토템 모델은 시그너처 세 번째 모델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는 중입니다. 일단 지금 환경 보시는 환경은 제가 작업을 하는 책상이고요. 책상 파이라고도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굉장히 니어필드 환경에서 음악을 듣는 환경에서의 토템 모델에 대해서 좀 먼저 말씀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토템 모델러는 포커싱이 굉장히 능력이 좋고 이미징 처리 능력이 좋기 때문에 거의 홀로그래픽스러운 그런 음장까지도 형성을 시켜주는 굉장히 좋은 고성능 스피커가 되겠습니다. 시어스지 1인치 트위터를 사용하고 있는데 원거리에서는 뭐 피곤함이 그렇게 두드러지진 않습니다만 책상 파이 정도로 매우 가까운 경우에서는 약간의 피곤한 경향을 분명히 가지고 있는 스피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따라서 편안한 스피커를 찾는 분들에게는 추천을 드리지 않고요. 명료하면서 굉장히 정확한 소리를 내주는 그렇다고 모니터링 성격이라기보다는 조금 더 대중적으로 호소력 있는 그런 소리를 가지고 있는 기종이기 때문에 아주 정밀한 포커싱에 의한 보컬에 대해서 굉장히 만족스러움이 높고 또 베이스 처리 능력이 5인치 다이노퍼지만 다른 스피커들보다도 더 뛰어난 처리 능력을 갖고 있어서 작은 크기 내에서 저음 능력을 어느 정도 갖추고 있는, 물론 아주 깊은 저음은 내지는 못합니다. 기본적으로 사양상 제가 정확하게 기억 못하겠는데, 최소 45Hz나 뭐 60, 45도 내지 못할 것 같습니다. 한 60Hz 정도를 내준다고 최대화 낸다라고 보면 되는데, 그런 스피커로서 좀 맛깔나는 저음을 가지고 있는 기종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상당히 괜찮은 기종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저도 뒤쪽 저희 벽면이 조금 나무로 처리가 돼 있기는 한데, 뒷벽에 굉장히 가깝게 붙여놨음에도 불구하고, 저역에 대한 부민 같은 정도는 제 공간에서는 사실 없고요. 굉장히 좀 박진감 있는, 비트감 있는 그런 저음을 그래도 기분 좋게 충분히 들을 수 있어서, 뭐, 바닥에 깔리는 그런 저음은 없습니다만, 크기 대비해서는, 마니투 같은 상위 기종과 더불어서, 크기 대비로서는 가장 스케일이 큰 스피커 중에 하나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기본적으로 크기가 작은 스피커라는 게 핵심적인 특징입니다. 이렇게 크기가 작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왼쪽에 있는 것은 셀레스티언 SL6인데요. 지금 토템 모델은 앞으로 조금 더 당겨놨기 때문에 크기가 좀더커 보이지만, 위에서 한번 보시면 모델은 얼마나 더 작은 크기의 기종인지를 좀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니어필드 환경에서 이렇게 책상용으로 쓰시는데도 부담이 적고, 좀 좁은 공간에서 간략한 그런 느낌, 약간 심플한 느낌의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에도 좋은 특성을 가진 스피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따라서, 클래식을 중심으로 들으시면서 장시간 들으시는 분들한테는 기본적으로 비추, 그리고 팝이나 락, 뭐, 다양한, 장르들의 보컬, 이런 장르들을 굳이 가리지 않고 잡식으로 소화하시는 분들에게는 굉장히 좋은 스피커가 될수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책상용 설치에서는 고역에서 약간의 피곤함이 약간 약점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일반적인 방에서 작은 방 수준에서 큰 방도 물론 관계없습니다. 방 수준에서 적당한 시스템을 구현하는데 너무 필요해서 고급 스피커로 가리시려고 하시는 분들도 좀 계시는 것 같습니다. 볼륨제약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분들의 경우, 모델원 정도면은, 거의 최상급 스피커 중에 하나가 될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서는 뭐 말씀드린 치철음도 거의 없고요. 뭐, 어쨌든 공간의 부분이 제일 크고, 그것에 대한 세팅이 이제 또그 다음이 되겠고, 또 듣는 사용자의 듣는 취향이 또 거기에 해당을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좀 감안하셔서 종합적으로 보신다라고 하면, 토템이 인지도가 좀 낮은 편에 속하는데, 결코 뭐 BMW라든가 PMC라든가 뭐 ATC라든가 이런 브랜드에 못지않는 굉장히 스피커를 잘 만드는 회사라는 생각을 못지않는 게 아니라 오히려 좀더 나은 구석까지도 어느 정도 있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판단을 합니다. 때문에, 토템 모델은 작은 스피커고 디자인이 밋밋하다고 해서 그냥 간략하게 지나가쳐 보신 분들이라고 하면 뭐 정해진 예산과 공간 또 취향 내에서 맞으신다면 한번 들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